이번 시간에는 두께가 얇은 간의 패틀링 문제입니다. 먼저 이거는 기본 과정은 그림에서 보아시피 양단에 작용하는 비틀림력 T에 의해 순수 비틀림을 받는 두께가 얇은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 방향으로 단면은 일정하고 길이 방향 축은 일직선입니다. 간의 벽 두께는 T는 단면의 둘레를 따라 변한다. 이게 기본 과정이에요. 양단에 작용하는 비틀림력에 의해서 순수 비틀 받는 두께가 얇은 간으로 되어 있고요. 길이 방향으로 단면은 일정. 그 다음에 길이 방향 축은 일직선이다. 그 다음에 간의 벽 두께를 T를 간면의 둘레에 따라 변한다. 이게 기본적인 가정이고요. 자,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같이 봅시다. 자, 전단 흐름. 전단 흐름은 수평 전단력 FB는 수평 전단력 FB는 TB 타우 B TB DX FC는 DC 타우 C DC DX 자 시그마 FX는 0이죠. 따라서 FB는 FC하고 같습니다. 자, 전단 흐름입니다. F는 B, TB, C, TC는 타우 T 일정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단 응력은 이메이션 O에 대한 전단력의 모멘트 DT는 DSR입니다. 그러면 기호를 바꾸고 DS T는 인테그랄 0 LM에서 RFDS는 F 끄집어내고요. 0에서 LM RDS는 EFAM이 됩니다. 따라서 F는 tau T EAM T 따라서 R은 ET에 자, 타우입니다. 타우. 타우는 ET에 AM에 T가 됩니다. 여기서 LM은 단면 두께의 중앙선의 총 길이가 되고요. R은 여기서 R은 도심에서 두께 중앙선까지의 수직 거리입니다. AM은
중앙선에서 둘러싸인 단면적, 즉 2분의 1, 0에서 LM, R, DS.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두께가 얇은 간의 비틀립 응력입니다. 기본 가정이 있고요. 순수 비틀을 받는 두께가 얇은 간으로 되어 있고 길이 방향으로 단면이 일정합니다. 길이 방향 축은 일직선이고 간의 벽 두께를 T는 단면의 둘레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전달의 흐름. 먼저 수평 전달력은 FB는 타오 B, TB, DX. FC는 타오 C, TC, DX. 자, 수평력 같다고 해서 FB와 X가 같고, 자, 전단 흐름은 F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단 응력은 이미지점 O에 대한 전단력의 모멘트로서 DT는 F, DS, R, R, F, DS.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단 응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비틀리면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좀더 보셔야 됩니다. 안, 병이고요.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